서로의 끼를 뽐내며 다채롭게 진행된 탈북자들의 노래 자랑이 지난 5월 31일 서울 신촌 퀸즈 오스티엘에서 개최됐습니다. 자유조선 방송이 주최한 이날의 행사는 탈북자들이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를 속 시원히 풀어내고 한국에서의 삶을 그들의 노래를 통해 고향의 가족들에게 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별난 사람이란 노래를 부른 고진영 씨는 한국에서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60, 70이 된 우리 어르신들은 그늘진 곳에서 누가 불러주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 그런 분들로 조직에서 공연도 많이 다니고 또 봉사도. 김병수 씨가 열창한 청춘의 꿈과 이승현 씨의 첼로 연주는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이어 인기상, 우수상, 최우수상의 시상식이 진행되고 참가자들은 고향의 향수를 느끼며 훈훈한 분위기에서 노래자랑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열린 북한 방송 박은선입니다.